요즘 이런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몸에 좋으면서 탄산음료를 대체할 만한 그런 아이템 없을까? 고민하다가 발견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진짜로? 바로 H사의 오미자 스파클링. 요거는 좀 덜 달 것 같은 느낌. 덜 달죠. 색깔 봐. 괜찮다. 너무 예쁘다. 영롱하죠. 에이. 100% 국내산 오미자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대표적인 오미자 주산지인 경상북도 문경에서 비옥한 토양과 햇빛을 받으면서 재배됐다고 합니다. 이 음료는 영양 파괴를 줄이기 위해 저온 추출 공법으로 24시간 동안 오미자 원액을 추출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오미자는요, 여름과 찰떡 궁합인 열매라고 하잖아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자주 먹던 더위 퇴치 음료라고도 하는데 간에 독을 풀어주고 심장의 열을 조절해서 땀을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또 몸 안에 수분을 생성해서 갈증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름철 음료로 오미자 정말 딱이죠. 저는 맛이 좀 궁금한데 오미자 차는 또 제가 자주 마시거든요. 네. 근데 이 스파클링이 들어가면 어떤 맛일지 궁금해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 그런 걸 상상하셨다면 No. 오미자가 원래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 짠맛이 맞아, 나는 열매라서 오히려 너무 달지 않아서 건강한 맛이 나고요. 탄산을 끊고 싶은데 못 끊겠다 하는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접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분, 오미자가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열매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 음료 역시 56kcal밖에 안 되는 저열량 탄산 음료라 요즘같이 더운 날 살찔 염려 없이 마음껏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드셔보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여름 더위에 탄산음료가 땡길 때 대체제로 마시니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만큼 만족도가 높더라고요.